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창완 기자, 먼저 조금 전 나온 추 장관 지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약 2시간 전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 지시를 이곳 대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과 집행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신속히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대검찰청뿐 아니라 각급 검찰청에 지난해와 올해 특활비가 어떻게 배정되고 지급됐는지 비교하고 또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 원 이상 지급 배정된 내역을 조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고 곧바로 하루 만에 이런 지시가 나온 건데 아무래도 윤 총장을 겨냥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특활비를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추 장관도 여기에 맞장구치면서 특활비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시대에 안 맞고요. 대검만 조금 약간 구시대 유물처럼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배정한다는 의혹이 있다.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특활비 84억 원도 이 정치 자금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쏟아냈습니다. 추 장관의 특활비 조사 지시도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와 감찰 등에 이어 윤 총장 압박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